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. 와, 오늘 날씨 대박이네요, 진짜. 이게 뭐 5월달 날씨가 이게 뭡니까, 진짜. 이거 뭐 더워서 뭐 살겠습니까? 예? 아, 정말. 예, 정말 너무 힘듭니다. 이거 뭐 계약도 요즘에 안 나오고 뭐 경기도 안 좋잖아요. 근데 현장 다니고 답사하고 할래. 뭐 처음부터 제가 이런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, 뭐 아무튼 진짜 너무 덥네요. 인상이 저절로 이렇게 찌푸려지는데, 아, 네, 아무튼 예,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매물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중원리 현장 앞에 있는데, 본 매물 정말 괜찮습니다. 정말 업자집이 아니고요. 두 이제 사장님께서 사장님 사모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영 건축을 다 하셨고. 예, 그냥 공들여서 세팅해놓은 주말 아담한 소형 주택인데 너무 괜찮습니다. 예, 좀 눈여겨보시고 가격도 제가 봤을 땐 적당한 것 같고요. 대지 면적 굉장히 넓고 아담한 주택에 굉장히 대지 면적이 넓은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토지 모양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방형 토지로 되어 있고, 네, 거두절미하고 바로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인데, 이 단지 내 진입로입니다.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잘돼 있죠. 잘돼 있고. 주변이 정말 뭐 너무나 좋아요. 단지가 정말 예쁘죠. 저는 요 지역은 솔직히 처음 와봐요. 바로 뒤편에 저산 보십시오. 그리고 주변에 단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. 경사도 뭐 거의 없고 나지막한 왕경사지로 되어 있고요. 단지는 토목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아, 너무나 좋아요.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중원리에 이런 단지가 있다라는 걸 저는 예, 몰랐습니다, 솔직히. 정면에 지금 이 빨간색 벽돌집이 오늘 주인공 되겠는데, 일단 뒷면에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보면, 자, 여기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전용 주차장 한 대에서 한두대 정도 마련이 돼 있고, 주차장 밑에는 정화조가 매립이 돼 있어요. 예, 그리고 지금 잔디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 세컨 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예,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군데군데 조경수라든가 꽃, 뭐 텃밭 이런 부분 구성이 정말 잘돼 있죠? 정말 잘돼 있습니다. 텃밭도 뭐 부추, 감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네,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, 아, 무슨 세컨하우스 치고 이렇게 관리 잘된 건 저는 또 예, 오랜만에 보네요. 잔디도 최근에 한번 또 이렇게 싹좀 깎으신 것 같고, 일단은 이게 대지가 200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, 체감상. 예, 그만큼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좀 뒤쪽으로 바짝 앉히셨고요. 요 앞에 뭐 요런 아기자기한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고, 예,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예,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에는 요렇게 또 조망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. 단지 내다 내려다 보이는 요런 조망권도 예, 가지고 있고, 뭐 하나 이렇게 단점이 없어요, 없어요. 단 1의 단점도 없습니다. 예, 너무 제가 극찬을 하고 싶을 정도의 컨디션을 좀 가지고 있고, 여기 요렇게 예, 예쁜 분수도 해놓으셨죠? 다라이, 옛날 그 다라이로 해가지고 연못 겸 분수대 이렇게 좀 조성을 해놨고, 주택의 우측 부분도 지금 보시면 바베큐장 세팅을 이렇게 좀 방부목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. 여기 뭐 다육이도 좀 이렇게 뭐 심어 놓으셨고, 코스트코 제품의 조립식 창고도 보이고, 야외 스톱과 뭐 이런 부분이 구성 요소가, 요거는 진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, 아, 요건 에어비앤비용으로 정말 완벽하네요, 완벽해. 예, 완벽한 그런 예,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외부는 실제 와보셔야 더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. 이 카메라 렌즈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 와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건축물의 외관도 한번 요렇게 볼까요? 자, 지금 약간 역광이라서 약간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, 자,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다락 공간이 굉장히 넓은 다락 공간이 있는 그런 주택이다 보시면 되고요. 보시면은 경사 지붕에 징크로 다 마감이 돼 있고, 뭐 후레쉬나 처마 같은 것도 다 징크 마감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벽돌로, 적벽돌로 마감이 또돼 있기 때문에 외장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점이 좀 많은 예,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관문 앞에 처마도 지금 보시면 징크로 다
빼놓으셔가지고 비 맞을 일 없고요.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, 예, 확실히, 예, 확실히 일반적인 업자분이 지은 주택은 아니네요. 굉장히, 예,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, 예,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자, 자, 현관도 지금 보시면, 이렇게 지금 앞에, 비 맞지 말라고, 이렇게 다, 이런 구간을 다 이렇게 좀 세심하게, 예, 다 만들어 놓으셨고, 자, 지금 일단 현관문도 코렐 브랜드의 이제 시스템 도어로, 좀 고가의 도어로도 시공이 다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올라가는 계단도 다, 대리석으로, 석재로 다 이렇게 또, 해 놓으셨어요. 확실히, 예, 확실히 다릅니다. 일반 그 업자분들 집하고는 다르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받네요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. 바닥은 예쁜 타일 이렇게 마감이 됐고, 좌측에 신발장, 신발장도 한샘 브랜드로 시공이 돼 있어요. 전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. 주택의 면적 대비. 그리고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시공이 돼 있고,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좌측에는 여기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드레스룸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, 팬트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꼭 지금 뭐 이런 드레스룸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별도의 원하시는 공간으로 또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 주택의 유일한 방입니다. 방 이렇게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이 방, 취침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. 지금 보시면, 그죠? 네, 이렇게 딱 침대만 딱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, 자, 나오시면 이제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또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1층 욕실도 보시면은 샤워 부스라든가 바닥 타일이 일단 눈에 좀 들어옵니다. 굉장히 좀 고가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다 젠다이로 해가지고 또 예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계단 및 창고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되어 있고요. 거실입니다. 거실. 자, 경사 지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, 창은 뭐 그렇게 크게는 일부러 안 펴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밑에 바닥도 어느 정도 한 4, 50cm 정도의 높이를 줘가지고 빗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설계를 하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아담한 집에 벽난로까지 다 있습니다. 지금 펠릿 보일러 같아요. 예, 기뚜라미 브랜드의 펠릿 보일러. 요거 제가 알기로는 좀 고가로 알고 있는데, 예, 비용도 펠릿으로 이렇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난방 효과가. 예, 굳이 없어도 되는데, 굳이, 그죠? 로고까지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쇼파 있는 벽면 쪽에 인테리어도 보시면, 이게 어떤 타일 좀 같은데,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, 타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또 해놓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세요. 인테리어 정말 예쁘게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. 거실 공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또 넓은 거실이 있어요. 넓은 주방이죠, 주방. 죄송합니다. 주방이 되어 있고, 이쪽에는 이제 다이닝룸,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,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. 이쪽에 밥을 식사를 하면서 마당을 볼 수 있게끔 창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빼놓으셨고, 한쪽에 또 시스템 도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이쪽 문이 있는데, 여기는 아까 그 외부에서 바베큐장 데크로 되어 있는 바베큐장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상 굉장히 좀 놀고 먹기 좋은 구조,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, 주방도 보시면 D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수납 공간 여유롭고 충분하고요. 여기 원래 냉장고 자리인데 지금 냉장고는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이 안쪽에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예, 다용도실 쪽에, 이쪽에 보면 뭐 세탁기, 그다음에 뭐 냉장고, 보일러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다용도실도 같이 쓰고 있고, 주택의 뒷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되어 있고요. 큰 대형 냉장고는 현재는 없습니다. 놓으시면 되고. 주방 공간, 이 가구도 지금 한샘 브랜드 다 시공이 돼 있어요. 보시면 가구가 한샘으로 다 돼 있고, 사실 어떻게 보면 방이 하나라는 부분 때문에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,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방과 거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빼시면서, 예, 오늘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, 우리는 주말용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방이 많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좀 설계를 좀 하고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. 본 주택은 이제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,
방 하나,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,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, 이렇게 1층에 전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. 2층에 저게 있습니다. 다락방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실게요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멀바우 나무, 그다음 철제 펜스, 난간 다 고급스럽게 시공이 돼 있고요.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문도 있어요. 다락에. 다락 바닥도 다 강마루 시공 돼 있고, 다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 지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, 좀 키가 큰 성인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리고 바닥은 전기 판넬 난방 돼 있고요. 자,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놀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놀이방이 아니시라면 그냥 굉장히 넓은 창고가 하나 생겼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아담한 소형주택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집이 작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마당이 정말 넓습니다. 아이들 뛰어놀기에는 뭐 최고입니다. 반려견이나 아이들 뛰어놀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조건을 좀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금액대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.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욕심 안 내시고 어떤 이제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아깝습니다.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고 그냥 처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고요. 또 날씨가 점점 이상해집니다. 너무나 덥고 좀 짜증스럽고 근데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실 좀 참으셔서 이렇게 뭐 주변 분들 혹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길 없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좀 그렇죠. 좀 이제 여름에 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. 이제 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좀 욱하긴 하지만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좀 화이팅 하시고 또 자영업자분들도 또 화이팅 하시고 좀 잘 버텨서 또 좋은 날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아무튼 뭐 예, 좀 영상 초반에도 좀 제가 좀 그랬고 지금도 좀 말이 많네요 요즘에. 네, 어쨌든 뭐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